온누리약국TV 백세건강연구소 김현욱입니다. 가슴이 조이고 답답하거나 온몸에 열이 오르는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화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화병은 분노증후군의 일환으로 평상시 분노를 가슴에 담아두면서 서서히 축적된 화로 인해 나타나는데요. 화병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정신의학적 증후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4.32%가 화병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남성보다는 중년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부모 관계 등의 결혼 생활, 가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듯 화병의 발생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원인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면담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해왔음을 밝혀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화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화병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일까요? 화병은 특정한 감정과 신경증 증상 그리고 기타 증상이 결합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감정 반응입니다. 속상함, 억울함, 분함, 화남은 증후의 감정 반응을 느끼고 있는가? 그 다음 신경증 증상입니다. 소화장애, 우울, 불면, 불안, 두통, 신체적 통증 등을 경험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타 증상입니다. 입마름, 답답함, 가슴뛴, 목가슴에 덩어리 뭉침, 잦은 하소연 및 한숨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다들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화병은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병의 증상이 심해지면 지금까지 심장의 이상을 느낀 적이 없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2가지 사항 중 두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화병의 가능성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첫째,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둘째, 신경이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셋째, 두통이 생긴다. 넷째, 소화가 잘 안 된다. 다섯째, 숨이 쉽게 차오른다. 여섯째,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 열이 오른다. 일곱 번째, 가슴이 두근거린다. 여덟 번째, 의욕이 없다. 아홉 번째, 명치 끝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열 번째, 혓바늘이 돋아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열한 번째, 아랫배가 따갑다. 열두 번째, 목안이 꽉 찬 느낌이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 한두 가지만 경험하고 있다면 괜찮지만 10개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수가 많지는 않아도 한 가지 증상을 특히 자주 혹은 심하게 느꼈다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자가진단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화병이 의심된다면 다른 신체적인 원인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MRI나 뇌파검사 등을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심리검사와 신경인지기능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화병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병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할 화병 증상, 가족 또는 친구분들과 함께 진단해보시고 극복을 위한 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누리약국TV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욱이었습니다.